안녕하세요. 드림지게차입니다. 오늘 작업은 하우스 안으로 목재를 집어넣는데요. 지난번에 다 꺼낸 거거든요. 제가 안에 이제 다시 공구리를 치고 목재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올라가는 곳에 턱이 있어요. 그래서 좋지가 않죠. 바깥쪽 땅하고 하우스 안에 그 단차가 있어갖고 지게차가 거기 올라갈 때 많이 흔들리죠. 그리고 나무는 보시다시피 그 길이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좀 쉬운 작업은 아니죠. 시간도 좀 많이 걸리는 작업이고요. 시간 많이 걸리는 것보다 저희 이제 우리 떴다방 지게차 같은 경우 빨리 하는 거 좋아하죠. 간단간단한 일을. 지금 이제 여기서 오늘은 뭐 많은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저랑 같이 일을 하신다고 생각하고 요 다음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 생각해 가면서 보면은 어떨까 합니다. 지금 이제 현재 들어가는 나무들은 거의 그 하우스 문보다는 좁기 때문에 잘 들어갈 수 있겠죠. 근데 이제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목재들이요. 이거 좁아갖고선 뭐 지게차가 마음대로 작업이 안 되니까 굉장히 스트레스가 쌓일 수밖에 없죠. 이런 곳은요. 그리고 나무들이 이제 밴딩이 되거나 또는 어떤 뭐 랩 같은 게 감겨져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잘 무너집니다. 발 집어넣을 때도 정확히 집어넣어줘야 되고 좀 어떻게 보면 더 세밀한 작업이에요. 이것도 자체가요. 또 좁은 공간에 많은 목재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바짝바짝 붙여줘야 되는 건 기본이고요. 넓은 공간에서 하는 거랑은 완전히 틀립니다. 하우스라는 공간은 위와 옆과 뒤가 다 제약이 있는 거예요. 지게차에게는 굉장히 제약이 많은 공간이죠. 그냥 팔레트도 아니고 또 이런 이제 모양이 다 틀린 목재들이기 때문에 아주 아주 그냥 좀 머리도 많이 써야 되고 물론 이제 제 맘대로 갖다 놓는 건 아니고 이제 화주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거 먼저 갖고 들어가려면 그거 먼저 갖고 들어가서 작업을 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되게 불편하죠. 사실은요. 한번 자리를 한번 잡는데도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현재요. 이렇게 한 짐 한 짐 갖다 놓을 때마다 쉽지가 않아요. 자, 이번에는 오른쪽에 있는 목재인데 이쪽에 있는 목재들이 좀 대체적으로 길어요. 그래서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할 겁니다. 대각선으로 떠서 들어가서 다시 또 일자로 떠야 되고 지금 한 번에 작업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깁니다. 현재 일단 이거는 옆으로 빼놔야 되는군요. 이렇게 내려놨다 다시 옮길 때도 다음에 다시 떠야 되기 때문에 이 받침 그 고인목을 잘 받쳐줘야 돼요. 그거 잘못되면은 다음에 뜰 때 또 시간이 걸리게 돼 있죠. 이제 목재들이 다 똑같이 보여도 다 틀리죠? 들어가야 되는 순서가 다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각선으로 들어가고 있죠. 간신히 들어갔습니다. 대각선으로. 그러나 이제 더 긴 목재도 있기 때문에 이제 대각선으로 들어가면 다시 또 이거를 일자로 잡아야 되는데 안에 들어가서 또 공간이 넉넉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쉽지가 않다는 얘기죠. 최대한 목재들을 바짝바짝
맞춰줘야 돼요. 자, 그나저나 이제 설날 연휴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죠? 근데 올해 설날은 지금까지와는 틀리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는 설날 아닙니까? 코로나 시대에 맞이하는 설날이기 때문에 정말 많은 게 달라졌을 것 같아요. 가족 간에도 여럿이 모일 수가 없잖아요, 현재 상황에서는요. 그리고 모이는 게 안 좋죠, 오히려요. 저도 이제 이번 설날에는 아무데도 안 가고 랜선 채팅을 하려고 합니다. 랜선 채팅. 요즘 줌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가지 동영상 채팅을 할 수 있는 앱이 많이 나와 있죠. 저희도 이제 가족 간에 뉴질랜드 있는 가족을 포함해서 다 같이 랜선 채팅을 하려고 생각 중인데 실행이 옮겨질지 모르겠습니다. 아이들마다 또 다 사람들마다 또 개개인의 약속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일단 잠깐 요거 다시 내려놓고선 다시 일자로 떠야 되는데 이게 꼭 밖에까지 나갔다 와야 돼요. 좁기 때문에요. 아주 답답한 상황이죠. 이제 떠서 이걸 또 이제 자기 위치까지 가기 위해서는 한 방에 또 갈 수가 없죠. 몇 번 왔다 갔다 해야지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앞뒤 공간이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뒤로 후진할 수 있는 공간 거의 없어요. 그럼 이거 들고선 후진하려면은 아까 그 턱을 벗어나서 밖에까지 나갔다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굉장히 부담이 많죠. 자, 뒤로 많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한 번에 될 일을 여러 번에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이제 지게차를 해보신 분들은 공감하실 수도 있어요. 되게 스트레스 받는 작업이라는 거를요. 자, 이제 간신히 왔고 또 빠져나올 때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이제 어느 쪽 나무로 옮겨야 되나요? 이제는 이제 왼쪽에 있는 나무로 옮길 거네요. 이거 끄집어낼 때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사실은요. 자, 요거 필요 없는 거 지금 당장 안 들어갈 거는 일단은 다시 또 옆에다 빼놓고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들어가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게 발이 들어갈 때도 지금 뜨기 위해서 발이 들어갈 때도 저분들이 같이 봐서 정확한 위치까지 들어가 줘야지만 요 다음에 내려놓을 때도 편리하다는 얘기죠. 지금도 이제 한쪽씩 들어가고 있죠, 대각선으로요. 자, 일단 여기서 내려놓고 다시 떠야 됩니다. 한 번에 안 되죠? 약간 대각선으로 집어넣고 다시 떠서 넣고 다시 올 때 일자로 떠야 되겠죠, 집어넣기 위해서는. 한 다발 집어넣을 때마다 많은 작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떴다 내렸다 떴다 내렸다 이런 식으로요. 현재 상태에서 이제 오른쪽으로 갖다 놓으려면은 또 몇 번 왔다 갔다 해야 될지 모르죠. 자, 다시 밖으로 가지고 나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양쪽 옆으로 놓기 위해서는 꽤 많은 신경을 써야 되죠. 한 번에 착착 되질 않습니다. 자, 이제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그 저는 이제 이번 설날 때 우리 가족 모두 다
랜선 채팅을 하기로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이제 처음 시도죠. 그동안 이제 살면서 이런 적이 없었는데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작년 추석 때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데도 안 가고 가까운 형제자매도 만나지 못해보고 뭐 이렇게 지나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번 설에는 그래도 이제 그런 거라도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그래도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인데 평상시 때 잘 전화도 안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그래서 이번에 얼굴 보면서 다 같이 채팅을 하면서 각자의 이제 가족들에 대한 근황도 알아보고 이러고 싶어요. 근데 이제 그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그냥 생활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는요. 계속적으로 이게 뭐 하루 이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벌써 어영부영 1년이 다 지나버렸는데 이게 또 얼마나 가게 될지 이건 모르잖아요. 아무도 모르고 있습니다. 뭐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고 그러겠지만 그게 또 물론 우리 이제 인간들이 결국에는 이겨낼 수밖에 없죠. 바이러스에게. 그러나 완벽하게 이겨내지 못하게 되면은 언제든지 또다시 발병하고 또다시 유행을 하고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의 삶은 그 코로나와 같이 살아가는 삶이 돼버리죠. 제가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 지 굉장히 오래돼요. 1년이 된 게 아니고 10년, 20년 이상 되죠. 뭐 그동안 미세먼지니 뭐 이런 게 많이 있었고 주로 봄철에 많이 썼었는데 봄과 가을 같은 경우 이제 제가 마스크를 많이 쓰고 여름에는 거의 안 쓰다시피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1년 내내 쓰고 살아야 되잖아요. 거의 그 사무실에 혼자 있다가도 누군가 오면은 또 무조건 마스크를 써야 되고 이렇게 마스크를 쓰고 생활해야 되는 게 저는 이제 생활의 일부예요. 그냥 저의 피부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적응 안 되신 분들은 그리고 적응 안 되는 그 어린이도 있을 테고 계속 써야 된다는 게 참 답답할 거예요. 제가 자동차 운전하면서 선글라스 끼고 마스크 써보니까 김이 서려갖고 굉장히 또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럼 이제 안경 쓰신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 아니에요. 그러나 뭐 어쩌겠습니까? 코로나 시대에 태어나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뭐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 어쨌거나 우리 세대에서는 이 코로나를 생활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매번 제가 동영상 올릴 때마다 이 코로나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가장 큰 작년 올해 가장 큰 이슈가 바로 이 코로나예요. 실질적으로 가장 피해를 많이 주고 있는 것도 이 코로나고요. 지금 제 지인이 아주 중병으로 입원을 하고 있어도 그것을 면회를 가볼 수가 없어요. 보호자마저도 못 들어오게 하기 때문에 지금은 아파도 고생이고 안 아파도 고생이고 참 여러 사람 많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나무는 좀 많이 길죠? 그 나무가 뭐 길이가 일정한 게 아니라서 간신히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는 턱이 보시면은 목재 쭉 깔아놨는데도 불구하고 단차가 있어갖고선 거기 올라갈 때 많이 흔들려요. 목재들이요. 그럼 이제 이런 경우 이런 나무 같은 경우 쏟아질 이유가 염려가 많이 있죠. 주위에서 볼 적은 밴딩이 안 된 목재 더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이제 이 동영상 녹화할 때 이제 녹화는 작업하면서 녹화하잖아요. 이제 나레이션을 녹음은 주로 새벽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잠자다 깨갖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목이 자꾸 컬컬하게 걸리기도 하고 목이 청량하지가 않죠. 어쩌면 뭐 듣기 싫은 목소리일 수도 있겠는데 제 동영상에서는 제 목소리보다는 이 일하는 과정을 봐주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자, 어떻게 보면 이게 굉장히 세밀한 작업이죠. 바짝바짝 붙여줘야 되기 때문에. 정말 환장한 롤시지 어떤 때는요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이나 되게 답답합니다. 이거는 그리고 가끔 사인이 서로 안 맞기 때문에 되게 답답할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현재 전방 카메라가 잘 나오고 있는데 지금 추운 동안에 이 전방 카메라가 끊어졌어요. 그래갖고 아직 추운데 제가 연결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전방 카메라, 지금 왼쪽에 있는 전방 카메라는 많이 안 써요. 어쩌다 이제 한번 뭐 3단지 작업할 때 이때 이제 필요한 게 전방 카메라라서 지금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면은 지금 화면이 잘 나오고 있지 않지만 그 후방 카메라 바로 그 제 지게차 뒤에 그 웨이트 바로 밑에 붙여놓은 거 있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쓸모가 많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저 후방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요. 후방 카메라와 뒤에 후지방 감지기가 있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일할 때도 정말 많이 안전하고 또 뒤를 확인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됩니다. 전방 카메라는 못하시더라도 후방 카메라는 꼭 필요한 거예요. 후방 카메라와 후방 감지기는 그냥 지게차 만들 때 아예 그냥 달고 옵션이 아니라도 그냥 아예 필수적으로 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게 입구 없구의 차이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 지게차 작업하면서 이제 보시면은 지게발에 1m의 노란 스프레이를 뿌려놓은 거하고 또 후방 감지기하고 후방 카메라 요거 세 가지는 이제 필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세 가지 해놓으시면은 정말 신세계입니다. 작업이 완전히 틀려져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거기에 의존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래 하다 보면 또 그게 또 의존이 되게 됩니다. 뒤에 후방 감지기가 다 감지를 해주기 때문에 후진할 때 뒤를 안 보고 하는 경우도 저도 상당히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 그만큼 기계가 저의 그 새로운 감각이 되어버린 거죠. 현재까지는 뭐 오류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전에 이제 후방 감지기를 두 개를 뒤쪽에 달아놨었는데 뒤에 후방 카메라 달면서 후방 카메라를 켜게 되면은 그 이제 전파에 의해서 오류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띄워버리고 하나만 가운데 달아놓으니까 그 오류가 없어졌어요. 근데 그만큼 어쨌거나 꼭 필요한 거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기 그리고 지게발, 덧발에 표시하는 그 노란 선 있죠? 그거 세 가지는 그거 해놓으면은 굉장히 편리합니다. 정말로. 물론 뭐 이제 창고 같은 데서 일하는 때 똑같은 일만 하는 경우에는 그게 필요가 없어요. 없어도 되죠.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물론 있으면 더 좋긴 하지만 없어도 되긴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같은 영업용 지게차 같은 경우는 너무 다양한 장소, 너무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게 있으면은 정말로 정말로 작업할 때 편리하고 신세계예요. 안전하고 신속하게 할 수 있는 그 장치들이죠. 큰 돈 들어가는 거 아니니까 그 세 가지는 꼭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덧발에 1m 노란 선을 칠해놨는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자꾸 쓰다 보면 지워지잖아요. 그럼 이제 그걸 부지런히 다시 도색을 해야 되는데
날씨가 춥거나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걸 미루게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 지어지고 나면은 많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많이 의존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작업을 못하는 건 아니지만 있을 때 없을 때 차이가 물론 다른 일반 사람들은 모를 수 있지만 제 자신이 느끼는 거죠. 제 자신이 그게 있을 때는 정확히 들어가서 정확히 빼고 그걸 할 수 있지만 그게 없을 때는 정확하지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이제 무의식적으로 해도 정확하게 들어가긴 들어가지만 조금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작업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뒤에 후방 감지기가 있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세 가지는 그냥 지게차 제작사에서 아예 해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모니터 세 개인데 하나 더 지금 설치를 하려고 준비를 해놨는데 이놈의 날씨가 지금 도와주질 않네요. 날씨가 춥고 이러니까 뭐 하기가 싫어요. 간신히 이제 작업만 하고 있죠. 목공이 포도청이니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영하 10도 밑으로 내려가면은 꼼짝하기 싫잖아요, 누구든지. 자, 이제 어느덧 작업이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때 작업 시간이 꽤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4배속으로 돌리는데 오늘 이날 작업한 게 두 타임이 넘은 것 같아요. 거의 두 타임 반 정도 된 것 같은데 지게차 요금도 많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어쩌겠습니까. 제가 놀면서 시간이 많이 걸린 것도 아니고 열심히 열심히 쉬지 않고 작업을 했는데도 시간이 많이 가는 걸 어쩌겠습니까. 자, 이제 자잘한 기계 몇 개, 요거 이제 하나 남았나요? 이 바닥이 이상해 돼있어갖고 저게 현재 이제 자빠지죠? 자, 혼자 떨어졌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들고 옮겼을 뿐 혼자 떨어졌어요. 그래도 이제 그거는 이 책임이 뭐 저 책임지라면 굉장히 약올릴 거 아니에요. 제가 아무것도 하는 일이 없는데 거기서 올려줘갖고 저는 그대로 이제 옮긴 죄밖에 없는데 저 밑에가 좀 불량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혼자 넘어간 거예요. 저런 일이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자, 오늘 작업 무사히 끝났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전운전하세요.